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3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그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암행어사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두 개로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두라고 할때 출두와 출도 또는 출도 막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출두란 말을 암행어사 출두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일반적인 낱말로 쓰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자수한다라는 말과 또좀 대비가 되는데, 그것까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사, 어갈 어, 그늘일 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는 역사사다. 우리가 어짜라고 얘기하면 임금과 관련된 그런 말을 할때 이제 어짜로 씁니다. 그렇죠? 어거한다, 거느린다. 어거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수레를 메운, 이제 수레를 이렇게 끌게 하는 소나 말을 부리어서 모으는 것을 어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거할 어짜다. 말맞자에 또 어짜가 있죠. 또 어짜는 손입니다. 손으로 말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글자다. 글자를 보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거를 척에 풀사다. 풀어놓는다는 얘기예요. 풀어놓는다. 이것은 이제 짐을 푼다. 뭐 짐을 부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은 좀 복잡하다. 어쨌든 의거한다. 임금과 관련된 일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는 이제 역사사가 되죠. 글자 모양을 보면 가운데 중자와 또우자다. 네.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자와 또우자가 있다. 또우자는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손으로 뭘 잡은 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역사를 쓴다라는 뭐 그런 말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사는 임금이 뭔가 부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국어사전을 볼까요? 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벼슬이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감진어사, 순무어사, 안핵사, 암행어사 따위가 있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것은 이제 암행어사다. 암행을 한다. 어두운데 이렇게 모르게 다니는 걸 얘기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 정치의 잘잘못과 백성의 사정을 비밀리에 살펴서 부정관리를 징계하던 임시관리다. 네, 의사다. 우리가 유명하기로는 암행의사 박문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인데 하여금사, 그렇죠? 하여금사를 쓰는 의사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의사도 있고 이 의사도 있다. 자, 의사는 주로 당하관 중에서 선발을 했다. 그런데 특별히 당상관이 선발될 경우에는 이사 대신에 이 사자를 쓴다. 이 의사는 직급이 당하관인 경우, 이 의사는 직급이 당상관인 경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당상관과 당하관은 좀 이따 볼까요?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찾아보니 암행의사에서 이렇게 역사 사자를 쓴 경우에는 628번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여금 사자를 쓴 경우는 10번밖에 나오지 않더라. 상당히 숫자가 대비가 되죠.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의사는 당하관 중에서 선발한 이 의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당상관은 무엇이냐? 예전에 당상은 이제 대청마루 위를 얘기합니다. 대청마루 위에 올라가는 당상의 벼슬아치를 이루던 말이다. 회의를 할때 대청마루에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있고, 거기 올라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당상에 올라갈 수 있는 벼슬아치가 조선시대는 정삼품 이상인 벼슬이 이제 당상관이다. 상당히 높은 직급이다. 이러한 사람 중에서 암행의사가 이렇게 되었다, 임무를 띄었다면 이것을 쓴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거의 없다. 전체적으로 10번 언급이 됐는데, 10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러 번 언급도 될수 있는데, 몇 사람인지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적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암행의사는 당하관에서 선발된 저 의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암행의사 출두라고 하는데, 출두란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일반 용어로서 관청 같은 곳에 몸소 나아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문을 봅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 의원의 검찰 출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제가 만든 예문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온 사진에 나와 있는 예문이에요. 지금 요즘의 시국과 좀 비슷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때 우리가 출두라는 말을 씁니다. 검찰에 출두했다, 나갔다, 이렇게 되죠. 좀 역사적인 용어로는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지방 관하에 이르러 사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더니, 내가 암행어사다, 암행어사 출두요, 한다. 그때 날 출자에 머리 두자를 쓴다. 예. 사람이 나가면 머리가 나가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머리 두자를 쓴다. 그래서 어사 출두, 뭐 이런 말이다. 이 출두를 출도라고 한다. 출도. 출도라고도 한다. 또는 이제 순 우리말이고, 한자로 굳이 쓰면 날 출자를 쓴다. 이것은 이제 출두가 변해서 출도가 되겠죠. 암행어사 출도요 해도 맞고, 출두해도 맞다. 근데 출도, 출도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것은 없다. 한다면 출도가 된다. 이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출두라는 말을 관청 같은 곳에 몸소 나아간다. 검찰에 출두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한번 비교해 나 말이 자수가 있다. 자수한다. 네. 내가 나아가서, 스스로 나아가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자수라는 것은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자수인데, 이 출두와 자수가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된다. 네. 그것을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수라는 것은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단계, 아직 범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경찰이나 검찰서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범인입니다 하고 나가는 것. 범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 아직 뭔가 사건은 났는데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가 범인입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자수다. 네. 출두라는 것은 범인이 특정되어 있는 단계에 들어서야 신청한다. 범인이 누군지는 알아. 그렇지만 그 범인이 도망을 다녀서 잡지를 못하고 있어. 그때 알려진 범인이 이렇게 나가는 것. 네. 그때 나가는 것은 이제 출두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수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형벌이 좀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출두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두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나오라고 했을 때 나간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오라. 그랬을 때 이제 나간다. 범인이 특정이 되었다. 자수는 범인을 모를 때 하는 것이다. 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이번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암행어사. 이 사자를 쓰는 암행어사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당상관인 경우에는 이 사자를 쓴다. 아주 극히 예외다. 그리고 출두는 머리 두자를 쓴다. 암행어사 출두할 때는 출도요라고도 한다. 암행어사 출도.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검찰에 출두했다 할때 검찰에 출도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암행어사 의사 출도와 관련됐다. 그리고 출도와 상대되는 자수라는 그런 용어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